쌀 풀어주는 여자 쌀녀. 저번에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를 닮고 싶어 거금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남성. 이 남성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지민을 닮고 싶어 여러 번의 성형수술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태 다룬 이야기 중 가장 안 닮은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런던에서 온 29살의 올리 런던입니다. 이 백인이 그가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보이기 위해 턱 밑을 깎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방탄소년단의 지민을 닮기 위해 약 1억 원이 넘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 K-POP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 외모도 지민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는 완벽하다. 2014년 한국에 살 때 방탄소년단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곧바로 이 그룹에 푹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광팬이며 특히 멤버 중 지민에게 푹 빠져있다고 합니다. 지민의 턱 모양, 입술, 그리고 목소리. 그는 내 모든 것이다. 내 전체적인 모습이 지민처럼 보이고 싶다. 그는 5년 동안 아이돌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 연도 6월에 올리는 얼굴에 수술을 더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은 강남을 말하는 것. 의사들은 올리의 코 수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술을 하면 코가 괴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 검은색으로 변하고 피부가 죽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턱뼈를 바꾸는 수술을 강행할 경우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안면 윤곽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성형외과를 향했습니다. 결국 올리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V라인 턱 수술 등 총 5건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성형수술은 확실히 훨씬 더 보편화되었고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 꿈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동양인으로 인종을 바꾸려는 것인가 의아했는데요. 올리는 자신의 인종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한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며 정말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을 뿐이라고 했죠. 또한 올리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그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김 카다시안을 모방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것은 K-POP 스타다. 얼굴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리는 결국 K-POP 음원까지 발매했습니다. 노래와 뮤직비디오 퍼펙션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그의 SNS에서 일상생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발매한 음악은 아이튠즈 K-POP 차트에서 상위권까지 오른 걸 볼 수 있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K-POP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리는 진짜 크기의 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어디에서나 이 지민 인형과 동행하고 그와 저녁을 먹고 함께 자고 뽀뽀도 합니다. 현재까지 그는 15개가 넘는 수술을 받았고 이런 극적인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술 후에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얘기하는 것이 그들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타투 후뚜막과 같은 맥락인 것 같군요. 물론 사람들은 수술 합병증으로 마취의 위험을 걱정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정말 안전한 곳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형을 가장 잘하는 나라다. 나는 내면과 겉모습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비록 수술은 내 자신을 외적으로 한층 더 상향시켜주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내면에 있다.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 껍데기를 벗어났고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이런 올리를 두고 그에 대해 정말 안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방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면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것이니까요.
다만 올리가 너무 겉멋에만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케이팝을 좋아하고 아이돌이 되고 싶고 그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케이팝 스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얼굴만이 아니죠. 물론 케이팝 스타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얼굴을 지니님처럼 한국 사람처럼 고쳐야 케이팝 스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춤, 노래, 연기 등 얼굴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죠. 그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아티스트가 아닌 그저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한글을 배우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아이돌에 대한 열정을 높게 보며 그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